올해 3월달에 이제 네네. 취임하셔가지고 지금이 이제 11월이니까 한 6, 7개월간 이제 네네. 회사 이제 현황판은 다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됐으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네네. 이제 탁월한 성과를 내게 네네네.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액션을 이제 취하시려고 고민 많이 그렇습니다. 하실 텐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미 이제 취한 것들이 꽤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뭐 조치라는 것이 어디 가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뭐 사고 뭐를 배치를 바꾸고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탁월함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탁월해질 수 있는가의 첫 번째의 키포인트는 저는 공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공유 목적. 공유 목적.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이 협력 체계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협력 체계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직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만약에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일한 결과를 모아서 조직의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굳이 복잡하게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 일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집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공간에서 일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각자 일하는 것보다 협력을 했을 때 훨씬 더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조직은 기본적으로 협력 시스템입니다. 그 협력 시스템이라는 건 전제 조건이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협력이 되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협력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제 공유 목적입니다. 그 공유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객이거든요.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고객을 잊어버리고 있는 뭐 조직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뭐 그런 네, 것들. 열심히 하는데 고객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중요한 그리고 포인트네. 내부의 문제가 고객의 문제보다 우선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해. 고객 중시 이런 것들은 액자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 회의 중에는 고객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실제 액자에 걸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 중에 계속 주고받는 대화 속에 나오는 단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고객, 품질, 이런 만족, 이런 말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언제까지 뭐 했어, 왜안 했어 이런 얘기만 그렇죠. 나오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했고 뭐고 네. 네네. 일정은 어떻게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이제 고객지향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유 목적을 셋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게 되면은 조직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겠네요.